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검사. 휴대폰 검사?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뭐야? 네. 겁나 미워. 겁나 미워. 아,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아, 진짜 어려운데? 아, 뒤에가 커플이구나. 99. 99 커플. 99는 뭐예요? 99. 99? 닭살 커플. 99.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찌질이.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네. 미혼 여성. 금지된 사람, 기혼 남성, 미혼 남녀. 정수, 기혼 남성, 기혼 여성.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인 카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와,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스킨십이라든지, 뭐 깻잎 논쟁처럼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깻잎 뜯어주는 거, 네. 이제 사소한 그런 거에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나보다 더 많이 챙겨주면은 그게 좀. 질투는 알수 있죠. 아, 질투구나. 외도는 아니고 질투.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 질투는 진짜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기에 넘어서서 외도로 볼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뭐 잠깐 뭐 어디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건 외도라고. 마음이 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거의 다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외도라는 게뭐 대단히 정말 아주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네. 관계가 생기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외도?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아,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죠.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부부 간의 신뢰가 조금 이렇게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치. 지속적인 어떤 부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이혼 사유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전에는 매일 그 다른 여성과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 양희은 누님하고 저희 이제 라디오가 끝나면 항상 점심 네. 시간이어서 그런데 제가 양희은 누님 운전 연수를 해드리진 않아요. 아, 네. 제가 조직 생활은 안 해봤지만 조직에 생활하다 보면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성별로 구별을 하는 것도 참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네,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는 와이프가 몰랐다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정말 자연스럽게 동료 누가 나한테 연수시켜달래. 내가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와이프랑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다면 문제가 되는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연수를 시켜줬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와이프가 모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네. 생긴다는 거. 4주 후에 보죠. 네. 우리 이제 패널분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사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두 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청구 자체는 되든 안 되든. 네.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맞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유책주의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는 건 왠지 우리의 도덕적인 감정에 좀 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혼이 별거가 아닌 세상인데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안 산다는 사람을 붙여놓는 것이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잘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를 파탄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느 사이엔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파탄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던 게 이제 우리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서 잘 이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열렸죠. 당시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유책주의를 아직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강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안 되겠어. 너 이제 보기 싫어. 나가. 라고 하면 이런 걸 이제 축출이혼이라고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과 그다음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존권과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유책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7대 6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게 이제 2015년이니까 지금 벌써 2022년이잖아요. 이제 벌써 시간이 흐르면서 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판례까지 나왔냐면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람을 피우는 중에도 살고 있는 배우자와 애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넉넉히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2017년에 대법원에서 헤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거처도 마련하고 양육비를 줬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시켜주자. 이렇게 판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죠? 파탄주의로. 점점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조금 더 지금 있는 삶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아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